아, 드디어 설산 주봉에 올랐습니다. 8시에 출발해서 8시에 식수 캠프에 대해서 출발해서 2시간 20분 걸렸습니다. 현재 시각은 10시 20분이고요. 아, 설산 주봉 3886m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설산 비석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 대만 분들도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니아오. 헬로.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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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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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 you are too. 아, 지금 대화를 못하겠고요. 아, 드디어 이제 정상에 올라서 너무 좋고요. 지금 정상에는 지금 3명 있습니다, 3명이요. 아, 대만 분 2분하고 저하고 3명 있네요. 아, 너무 좋고 기쁘고 좋습니다. 어, 그럼 잠시 가방을 내려놓고, 삼각대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감상을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대만에서 두 번째 높은 설산 정상입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오를 데는 없고요. 3,886m. 설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에는 3명 있고요. 타이완 사람 2명이서 두 분에서 계신데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제가 한국말을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신기해서 쳐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제 좀 적응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어제부터 정말 힘든 길을 올라왔고 오늘 또 그 2시간 반 동안 그 낙석 길과 너덜지대를 통과하면서 길을 또 수없이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가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정해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시행착오와 무수히 많은 실패와 그런 것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목적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저는 이번 등산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상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체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정말 힘든 산행이었지만 설산 산신령님께서 허락해주셔서 밟았다. 비가 왔다면 결코 오르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산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오늘 일정 날씨가 좋아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하산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 사진 찍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이만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는 설산 정상이고요. 제가 걸어 올라왔던 곳입니다. 제가 걸어왔던 루트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 앞에 보이시는 저 초원지대 보이시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요 확대, 예, 요 부분 때문에 알 것 같습니다. 어제 요 초원지대를 제가 통과했죠. 그리고 초원지대 앞에 있는, 예, 앞에 있는 저 부분, 이 바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름 모를 뭐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게 3,400m였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낙석 부분이 보이고 낙석지대 맨 위에 부분, 예, 요 부분이 오늘 새벽에 올랐던 설산 남봉 3503m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산 정상 3886m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왔던 길을 이렇게 지켜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 길, 너털길, 정말 그 자갈도 많아가지고 미끄럽고 위험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두 다리가 잘 버텨주고 날씨까지 받쳐주는 바람에 무사히 운 좋게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예, 저는 운이 좋아서 정상에 올랐으며 항상 산 앞에 겸손한 자세 잃지 않겠습니다. 예, 설산 정상의 풍경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요곳이 설산 정상입니다. 사람들 보이시죠? 예,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설산 봉우리 비석이 있는 곳이고요. 예,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목적지인 대만에서 가장 높은 호수에 가는 중입니다. 가는 길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길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올라왔던 길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좋죠. 이런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경사가 급하지도 않고요. 많이 미끄럽지도 않습니다. 너무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치는 이렇게 뭔가 분지 형태이죠. 가운데 뻥 뚫려 있습니다. 예, 뻥 뚫려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 길을 따라서 대만에서 가장 높은 호수로 가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는 한 1.4km가 나왔고요. 시간은 내려막길이니까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대만에서 가장 높은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예, 호수 이름은 뭐 큐폰든가 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정확한 지명은 나중에 유튜브 동영상 올릴 때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20분경에 도착해서 조금 이른 점심을 시작할까 합니다. 호수 전경을 지금 바로 쿡 했죠. 예, 지금 전투식량 오늘 점심 메뉴는 라면이고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예, 뒤로는 저 낙석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발 정상에서 한 350m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시 그만큼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굳이 여기를 안 와도 되는데 온 것은 대만에서 제일 높은 호수를 한번 직접 보고 싶었고 물맛은 어떤지 궁금했었고 또 이 호수에 있는 물로 라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상태는 물은 굉장히 깨끗하고요. 뭐 위에 오염물 같은 건 없고 아무래도 물이 많이 차갑다 보니까 물고기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어떻게 이런 호수가 만들어졌는지는 궁금합니다, 진짜. 그리고 저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여기를 안 왔으면 여유있게 산행을 했을 건데 진짜 여기 오는 바람에 다시 정상 가면 한 오후 2시경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 가려면 한 4시 넘어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게 등산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좀 더 빨리 등산을 마치려고 했는데 이 호수를 꼭 가보고 싶어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오늘은 점심시간 30분으로 제한하고 12시 전에는 무조건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수 물로 지은 라면 밥 먹고 저는 이제 12시 전에 무조건 출발해서 다시 정상을 올라야 합니다. 올랐다가 그리고 제 오늘 최종 목적지인 산장으로 갑니다. 그때까지 무사히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 무사히 산행을 마쳤으면 합니다. 네, 전 다시 설산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습니다.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설산 정상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길 같은 게 보이죠? 자갈길. 예, 저 길 따라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가까워 보이지만 1시간 반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은 정직합니다. 내려온 만큼 올라가야 합니다.